오늘 새벽 남가주 지역 곳곳에는 천둥을 동반한 강력한 집중호우가 강타했습니다. 가로수가 쓰러지고 LA 공항까지 정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. 이재린 기자입니다. 오늘 새벽 6시쯤 한인타운 내 한 밤추리가 번개에 맞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.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LA 시내에서만 팜추리 10여 그루가 불에 탔습니다. We believe that it may have been caused by a lightning strike. Please report no injuries and no structure damage. Yes, several. More than we can bother to count. They were throughout the city. UCLA 대학 내 큰 나무들도 강풍과 폭우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. 오늘 새벽 엘니뇨로 인한 폭풍우가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하면서 천여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LA 국제공항도 정전으로 90여 편의 항공편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. 네, 천둥 번개 많이 치는 소리에 깼어요. 적응이 안 되죠. 저번 주까지만 해도 반팔 입고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. 교통사고도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급등했습니다. 한 시간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빗길이니까 아침에 많이 막히고 고생 좀 했죠. LA 카운티 산간 지역은 이미 새하얗게 변했습니다. 오늘 밤에도 10피트 정도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.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지역에 오는 주말부터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.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.